우리 인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부도 피부, 세포. 뇌도 뇌, 세포. 간도 간, 세포. 전부가 다 세포예요. 뼈를 봐도 뼈,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뭐가 병나는 거예요? 세포가 병나는 거예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정상적이던 유방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 세포로 변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포가 변하니까 병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왜 변했을까요? 예. 네. 그 세포의 성질, 성능을 결정해주는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유전자. 예. 그러니까 위장 세포라는 컴퓨터를 열어보면 위장 세포는 무슨 기능을 해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죠? 소화. 그러니까 위장세포라는 컴퓨터를 열어보면 거기에는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소화물질은 뭐 여러분이 쉬운 말로 부르면 소화제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소화제를 잘 생산해서 소화불량은 안 걸리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요즘 와서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이야.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소화물질,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약 273가지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각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걸 뭐, 프로그램을 뭐라 부른다?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세포에 어느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병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 유전자가 왜 변했을까요? 그래서 위장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소화물질을 잘 생산해내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라는 병에 걸려요. 우울증은 무슨 병일까요? 우울증. 뇌세포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주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 그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안 기쁘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생산 안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지 않는 것 반대쪽은 뭐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면증은 뭘까요? 우리 뇌세포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만들어요. 그 불면증은 어떻게 된 병이에요? 그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불면증이죠. 자, 우리의 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유전자는 너무너무 잘 변해요. 그런데 유전자가 잘 변하니까 유전자가 변한 세포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비정상 세포죠. 여러분이 암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암 세포는 다 어떤 세포예요? 유전자가 변한 비정상 세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암이 나려면 어떻게 되면 나을 수 있어요? 네?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정상으로 돌아가야 가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돌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짐 싸서 집에 가셔야 돼. 왜?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뉴스타트 해요. 그렇죠?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갈 수 없으면 암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죠. 그러면 이거 뉴스타트 할 필요 없어요. 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간단하죠.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 정상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돼요, 안 돼요?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세포가 무슨 세포가 됐어요? 암 세포가 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암에 안 걸려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아요. 모든 질병은 뭐가 변하니까 생긴 거예요?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말을 해요? 힘내라 그러죠, 그렇죠? 힘내라. 여러분,
힘이 넘친다 그래요. 힘이 넘친다의 반대말은 뭘까? 네? 힘 빠진다. 힘 빠졌다. 힘하고 유전자하고 상관이 있게 없게? 아,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힘. 힘난다! 힘이 넘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해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요? 맨날 힘 빠져. 네, 그렇죠. 힘이 넘친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넘친다? 생기가 넘친다. 에너지가 넘친다. 예. 네.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꾸 병 잘 들어요? 힘 빠진 사람. 생기가 뭐예요? 저 사람은 기가 넘쳐. 그 사람들은요, 병 걸려도 나아요. 응. 그러니까 힘 빠진 사람은 뭐가 많이 막힌 사람이에요? 기가 많이 막혀. 기가 막히면 힘 빠진다 그래요. 아, 이 힘. 힘을 또 뭐라 그래요? 기라고 그래요. 아, 이 기하고 기를 또 일명 다, 뭐, 무슨 기? 생기라고.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요.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작동을 잘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힘을 받아요? 첫째, 여러분 이런 말 잘하잖아요. 자주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겠다. 그럼 이런 사람 힘 나요 안 나요? 힘 안 나요. 아, 병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서 병이 나는구나.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비정상적으로 변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날 수 있겠네. 여러분, 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 안 낫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유전자를 회복시키지를 어떻게 않아요. 유전자가 왜 비정상으로 변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줘 안 줘요? 그 원인을 몰라요. 유전자가 변해서 이런 암이 생겼다는 것도 몰라. 그 뭐 도대체 뭘 알아요? 아는 거 있어 없어? 아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힘 빠지죠. 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 자, 강의를, 뉴스타트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내 몸에 생긴 암도 뭐가 변한 거구나? 유전자가 변한 거구나. 유전자는 변하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뭐가 있겠어요?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정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의 유전자는 항상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끼리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암세포들은 항상 옛날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네,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죠. 계속 나는 이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원인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아무리 치료받아 봐야 그렇죠? 암세포 떼냈다. 아, 암덩어리 떼냈다. 방사선 쪼여서 암덩어리 태웠다. 항암 치료해서 암세포 죽였다. 그러면 정상세포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이 이 정상세포를 어떻게 자꾸 암세포를 만들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이 정상세포를 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암세포 또는 비정상 세포로 만들어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를 알아야지. 그렇죠? 무엇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암덩어리가 없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됐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다가 나의 정상적인 유전자를 암 유전자라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만들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됐을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딱 알아갈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예. 네, 이 원인을 정상 유전자를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시킨 이 원인을 내가 어떻게 알아보자. 알아봐서 그 원인을 착 제거해버리면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알았다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이지. 희망이. 희망이 있는 희망이 있으면 생기가 나요, 안 나요? 나지.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질이 되면 결국 뭐도 따라서 변해요? 세포도 따라서 변해.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도 무슨 세포로 변해? 암세포로 변하고 이 원인이 제거되고 그러면 이 암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여튼 우리 생활 속에는 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요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로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건강하지만은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속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조금씩 생겨요. 그거는 매일매일 뭐가 변한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암 환자가 안 되고 오랫동안 건강한 사람으로 살았죠? 그 이유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는 면역세포가 있어서 그래요. 면역세포. 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춥지 않으세요? 네? 추우시면 춥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히터를 조절해 드릴 테니까. 자, 요게 이 큰 세포, 흉측하게 생긴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참 희한하게 놀랍게도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있어. 아시겠죠? 그 세포가 바로 이 조그만하고 동글동글한 이런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들을 막 통틀어서 백혈구라고 그러는데, 백혈구에는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요 조그만하고 동글동글한 요 백혈구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백혈구입니다. 왜? 요런 백혈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많아요, 종류가. 뭐 NK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포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 환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를 죽이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가진 바로 이런 세포, T세포. 이 T세포가 가장 중요해요. 이 T세포를 열어보면 이런 유전자가 들어있어. 모든 세포에는 이렇게 생긴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요거, 요건 빨간색, 노란색, 이 색깔마다 이 생산해내는 물질이 다른 유전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중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있다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온 몸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와요. 몰려와서 암세포를 포위를 해. 그래서 가까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유전자들은 켜지지 않고 이렇게 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까이 암세포에게 접근했을 때 희한하게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짠 하고 켜져요. 자, 꺼진 것이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그래서 생기가 필요해. 야, 생기. 그래서 이 생기가 넘칠 때, 생기는 어느 때 받는다고요?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았다. 희망이 있구나. 그럴 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진다. 무엇을 받아서? 힘. 힘. 아시겠죠? 힘. 지금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러 오셨는데 병원과 뉴스타트가 완전히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서는 이 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힘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이 암 환자가 돼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는데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온 몸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을 어떻게 해요? 쫙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뭐 시켜요? 이동. 이동시키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이동시키는데 힘이 필요하고 이제 드디어 이 T세포가 암세포에게 완전히 접근한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꺼져있던 어떻게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어떻게 딱 켜야 돼? 이거 꺼진 유전자 켜는 것도 뭐를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강의 시간에 멍청하게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강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배운단 말이에요. 알았다. 그렇구나. 예. 그 힘받는 시간에 병원에 가면 강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힘 받아 안 받아? 힘 없죠. 힘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이 유전자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을 뭐예요? 먹는 걸로, 약으로만 낫는 줄로 아는데, 약은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전자의 상태가 변질되어 있다? 약을 먹었다? 유전자가 좋아지는 약 있게 없게? 없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힘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원참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돼요, 안 돼? 소화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위장세포 안에 이 소화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어떻게? 기가 힘이 어떻게? 막히니까. 켜지지 않고 어떻게 될까?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면 이 T세포가 이 암세포 있는 데까지 이동도 잘 뭘 못하고 여기에 접근해봐야 이 T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해봐야 유전자가 켜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가 막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생기가 넘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시간만 있으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기가 막혀 죽게. 그러면 절대로 안 나요. 예. 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날 수가 있구나. 이야,
희망이 있다.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야만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진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몫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유전자의 유전자가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켜지는가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배우고 나서 어떻게 정반대로 가면 그게 낫겠어요? 낫겠어요? 안 낫죠? 자,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힘을 받으면 켜진다는데 글쎄 그 정말일까? 그러면 안 켜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영일 직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일단 여기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50%는 해결됐어. 그 다음에 50%는 뭐라? 내가 얼마나 박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느냐. 그게 진짜 그렇게 되게 돼 있을까? 그럼 유전자가 도로 꺼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또 뭐가 힘이에요? 신뢰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돼. 왜? 뉴스타트는 이게 신뢰가 여러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 이상구 박사 돈 얼마나 벌었을까? 사기치는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요. 여러분 힘 받아 안 받아?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뉴 스타트를 하려면 여러분 나는 저분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되어야 뉴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분이 하는 말이라면 거짓말 뭐예요? 아니야, 진짜야. 나는 신뢰해. 그래서 뉴스타트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왜? 의심하면 의심하는 동안에는 힘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뉴스타트를 했는데 이런 건물보다는 훨씬 더 삐까뻔쩍한 건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지.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박사님, 제가 센터를 크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작해서 돈을 잘 벌어봅시다. 그런 제안은 수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제안은 뭐가 목표예요? 돈이 목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누구 생식, 누구누구 박사, 생식, 이런 거, 무수한 제안을 받았어. 그런데, 그거 먹는 거하고,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것을 어떻게 신뢰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 뭐 이거 잡숴 보세요. 안 났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못해요. 그런 거 했다면 저도 어떻게 돈방 쓰고 앉았지. 응. 그럼 그거 꺼진 뭐 여러분이 뭘 좋은 걸 먹었다고 해서 꺼진 유전자가 무엇을 받아서 예, 힘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꺼졌던 유전자 켜지면 병이 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걸 어떻게 배워야 돼.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우는 걸 뭐예요? 아는 것이 병되는 것밖에 안 배워. 그런 거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꺼져 있는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병이 나니까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여러분이 신뢰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센터에 타고 오니까 저쪽 그 강당 저쪽 구석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가게가 있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만들어서 팔면 수입 좋죠. TV에 광고 내고 그렇죠. 그러면 센터 삐까뻔쩍하죠.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저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그때는 이상구 박사 모르면 뭐라 그랬게? 관첩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뭐 상품이 몇 가지 나와야 되잖아. 또 TV 방송국에서 뭐 찍자고? CF 찍자. 네. 한번 찍으면 저 같은 사람은 특A래, 특A. 급이 다 있더라고. 그 특A는 뭐 5억. 그런 거 많이 찍자고 그랬어요. 그거 찍자는 대로 다 찍었으면, 5억짜리 20개 하면 몇 억이요? 근데 저 하나도 찍은 거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거 찍어봐야요. 찍어서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찍었다면 지금 그거 효과 있을까 없을까? 다 찍었던 거 뭐 사람도 찍어가지고 막 했던 거 다 어떻게 됐어? 다 지나갔어. 거짓말이에요. 아무 효과 없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뉴 스타트를 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억울하긴 해요. 그런 큰 돈을 못 번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신뢰를 받을 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서 이 강의를 듣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신뢰한다. 해서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 살아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아, 그 한 분 한 분의 목숨 값이 여러분 100억보다는 더 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은행 구좌 넣지 말고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100억, 200억 못 벌어서 답답할 거 없어요. 나중에 보면 천국에 가보면 아마 제가 제일 부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생기가 넘치도록 생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이제 잘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T세포가 암세포에 딱 접근해 갔을 때 드디어 어디선가 힘이 와서 짠 하면 여러분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하게 저렇게 돼 있을 때는 유전자가 안 켜진 상태예요. 그런데 켜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켜져가지고 지금 이 길쭉 넓적하게 활성화된 T세포들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폭삭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저렇게 해서 여러분 몸에 저런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은 이 T세포에 의하여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고 아시겠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도 계속해서 어떻게 저렇게 죽여버리면 여러분은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박수를 아주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저 덤덤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물론 덤덤하신 분들은 그냥 보호자로 오셔서 몸에 암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본인이 환자이실 경우에는 힘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그렇구나. 이때 아니면 언제 힘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어요? 힘을 받았으니까 힘을 어떻게 내야지. 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힘 안 내는 사람 있어. 힘을 받았는데. 그러면요, 몸 안에 유전자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야. 힘을 받았는데 강의를 딱 듣고, 이야. 근데, 뭐, 에이, 뭐. 힘을 받아도 어떻게? 그 힘이 들어오는데 그 힘을 어떻게 해버려요? 허지부지 그냥 흩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예. 네. 여러분이 정말 이 암투병에서 이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면은 이 힘이 탁 들어오면 즉시 어떻게? 박수가 나오고 어떻게 함성이 터지고 이야 이렇게 예예 아, 예. 우와 이렇게 예예 예. 보세요 우리 여기 우리 지우 아가씨가 힘을 제일 잘 내 그렇죠 아주 막 지우는 어디서 어디 아파서 왔지? 네? 안 아파요. 보호자로 왔어요. 보호자로 왔어. 머리가 아프고. 얼굴도 시커멓고. 여기 오면 재밌지? 네. 저렇게 힘이 넘쳐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와! 좋았어! 어휴, 너무 세게 쳤나?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아셔야 되는데, 얘가, 이게 이라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그 얘가 이제 고아원에 가서 갔는데, 아, 네 살이야.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 예. 네. 그 얘가 밤에 잠을 잘 못 자. 그러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 뭘까요, 요거? 분필. 요 고아원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누구를 그렸어? 엄마를 그렸어. 엄마를 그리고 엄마를 더럽히면 안 되니까 어떻게 신발을 여기다가 벗어놓고 엄마 가슴에 닦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 품에 안겼어. 라고 생각했어. 진짜 엄마 품에 안긴 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징징 우는 것보다 엄마를 다 그려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아, 엄마 살아계실 때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지. 그 생각, 무슨 생각? 좋은 생각. 엄마 보고 싶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엄마는 지금 없지만, 나는 지금 엄마 품에 안긴 걸로 생각할 거야. 그 생각이, 여러분, 멜라토닌, 꺼져버린 멜라토닌 유전자, 그 잠오게 하는 유전자를 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시는 동안 이거를 여러분 생각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은 내가 이러다가 안 낳고 죽으면 우리 남편이 며칠 만에 장가를 갈까?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가 어떻게 돼? 막혀. 왜 그렇게 기가 막히는 생각을 해야 되냐? 그렇죠? 얘처럼. 그 기가 막히는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확실하게 뭐 해야 돼? 거부해야 돼요. 네. 거부하고,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네. 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란 것은 유전자가 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반찬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즉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환경은 동일해요, 아니에요? 외부적인 환경은 동일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계신 외부적 환경은 다 같을까 안 같을까? 다 같아요. 이제 여러분 꼭 같은 음식 잡시고 꼭 같은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하는데 어느 분의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잘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는 어디서 날까? 생각입니다. 네. 외부적인 환경은 꼭 같아도 얘들 저도 그렇죠? 해도 생각이 달라. 자, 얘는 우울증 걸렸습니다. 우울증. 엔도르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안 기뻐. 근데 얘는 쌩쌩해요. 얘는 우울증 안 걸렸어. 그 어떻게 이렇게 얘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을까? 생각의 문제. 무슨 생각이냐? 한 1년 전에, 얘들 지금 7살인데, 6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렸어. 그래서 얘들을 잘, 밥도 잘 못해주고, 얘들 고생을 많이 했어. 한 2주 동안. 예. 그러고 나서 얘는 우울증에 걸렸어. 얘는 괜찮아요. 왜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얘는 기가 어떻게 막혔어? 힘 빠졌어. 왜? 얘는 엄마가 아파서 돌봐주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꾀병을 앓았다. 그때부터 엄마가 꼴보기가 뭐요? 싫어. 그거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히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른 여러 가지 유전자들도 기능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밥 먹어도 소화 잘 되게 안 되게? 소화 잘 안 돼.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유전자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유전자는 생각의 영향을 받을까? 이거는요, 이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가 우리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 우울증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 아,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네? 내가 오해했네? 무엇을 알게 됐어? 진실을 알게 됐어.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진실을 어떻게 거부하고 어떻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거짓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사실상 아주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이 나이에 7살 때 이런 우울증을 알아봤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때 6.25 때입니다. 1950년.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살기 정말 어려웠어요. 1950년. 저는 1943년생이야.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어요. 왜 우울증 걸렸냐? 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어. 우리 어머니는 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그때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셔버리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뭘 하셨냐면 보따리 장사라는 걸 했어요. 국제시장, 부산의 국제시장 새벽에 나가서 물건을 아주 싸게 사. 뭐 물건 산다고 그래봐야 뭐 칫솔, 치약, 양말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싸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집집마다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물건 싸게 받으려면 빨리 새벽에 나가셔야 되니까 그때 우리 집에서 국제시장까지 가려면 한 1시간 걸어서 가는데 그 맨날 새벽에 걸어다니죠. 자,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댕기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 뭐 이런 거죠. 뭐 과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것 같아.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전자 어떻게 다 꺼져버렸어. 그래서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배탈은 맨날 배탈 나서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우울증 걸려서.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이 우울증 걸렸는지 배탈이 나는지도 뭐예요? 몰라. 그 우울증 어떻게 낫게? 저는 이 사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하루는 겨울에 자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누가 밥을 해줬냐 하면,
그때는요, 시골에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이 도시에 딸을 어떻게, 식모같이 보냈어. 그 월급도 안 받아. 그저, 어떻게 하면 돼? 와서 일하고 밥만 먹으면 돼. 예. 네. 그런 누나 아닌 그 시골, 누나가 밥도 해주고 그랬어. 근데 어머니는 못 보잖아. 그래서 그 누나가 아주 오래 우리 집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집도 보내고 뭐 다 해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룻밤은 자고 있는데, 연탄불이 너무 셌던 모양이야. 근데 더우니까 어떻게 이불을 찼어. 산전 이제 연탄불이 어떻게 식기 시작하면 또 처지잖아. 그러면 이불 차버린 걸 어떻게 다시 끌어당겨서 다시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 추우면.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렇게 춥다. 그런데 깨기는 싫어. 누가 좀 이렇게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아, 근데 갑자기 이불이 사르르 올라와. 어디 덮어? 아, 이게 꿈인가? 누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지? 아,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지? 예. 근데 누군가가 제 이 볼을 이렇게 만져.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군데, 지금? 우리 어머니야. 근데 몰랐어. 그 다음에, 이제, 볼을 이렇게 만져주더니, 뽀뽀를 해주는 거 같아. 기분 좋아. 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면서 흐느낀 소리야. 그러더니 제 왼쪽 뺨에 뜨끈한 게 떨어졌어. 뭘까?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엄마야. 그때는요, 불 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폭격한다고 6.25 때니까, 예. 네. 큰, 불 켜면 안 돼. 툭 들어.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몰랐다가 어떻게 알았어? 힘 나요, 안 나요? 와! 하면서 유전자 꺼졌던 거 어떻게 다 켜져 버렸어. 우리 어머니 몰라요. 엄마가 날 사랑해라는 것을 알았. 암과 동시에 뭐요? 힘을 받았어. 그래서 그날 밤 끝내주게 잤어. 응. 아침에 일어나니 우리 어머니 또 나가시고 없어. 그래도 나는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그날은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우정이 다 나버렸어. 여러분. 그때 제 뱃속에 암이 있었더라도 어떻게 싹 나버렸을 거예요. 왜? T세포 유전자가 팍 켜졌어. 암세포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첫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유전자가 변해서 내가 암이 걸렸고 이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암이 날 수가 뭐예요? 있구나. 나중에 여러분 제가 대학에 가서 서울서 이제 대학 다니다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우연히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까지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었다는 것을 어떻게 몰랐어. 아, 그랬구나. 참 우리 힘들게 살았지 그때.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일부 세미나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 계신 동안에 이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정말 긍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아주 작정하고 그것을 시작 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지우가 제 박수를 세게 쳐서 나 기분이 제일 좋아. 네. 여러분도 좀 우리 지우만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래요. 알았다. 알았다 하면 유전자가 그냥 알겠다. 그러면 25% 켜져요. 알았다. 그다음에 뭐예요? 아, 그렇구나. 알았으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희망 있다, 그렇죠? 나는 믿는다.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50% 유전자가 켜지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았다는 여러분이 알았다. 이 정도만 해도 25% 켜져. 근데 이제 믿는다 할 때는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박수가 쳐지기 시작해. 박수가 쳐지면서 50% 켜져. 그 다음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구나. 그때 75% 켜져. 여기서 희망이 있다 하면 박수가 어떻게? 센 박수가 나와. 자, 그 다음에 뭐죠? 희망이 있으니까, 이야, 정말 뉴 스타트, 어떻게, 잘 왔다. 기뻐하자. 힘내자. 할 때, 100%가 켜지는데, 이때는, 뭐요? 기뻐하자. 기뻐하자. 때는, 함성이 나와야 돼. 100% 켜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거부하자. 안 해.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거야. 이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왜 어려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제 강의에 따라서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야, 알았다. 난 믿어. 희망이 있구나. 그다음 뭐요? 기뻐하자라는 이 긍정적 생각을
강력하게 선택함으로써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우와! 보세요. 훨씬 더 잘 켜졌죠, 그렇죠? 그렇죠? 이래 가지고 유전자를 켜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주책 같아.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여러분, 뉴 스타트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